여러분들, 다이어트에 가장 실패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급해요. 급한 게 첫 번째야.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보통 상태가 어떠세요? 살이 쪄 있어요. 본인이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이 쪄 계신 거예요. 근데 살을 빼시려고 마음먹을 때는 3개월 만에, 100일 만에 그런 식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살을 찌워 오셨는데 단기간에 빼시려고 그러시면 본인이 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리를 한다는 건 몸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스트레스라는 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끝나면 대부분 다 요요해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는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참으면서 몸을 만들고 목표 체중이 되면 다시 그 식단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쉬운 방법, 너무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라들 하세요.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고지방식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 TV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핫하게 확 떠올랐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간간이 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 냄비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확 식어버렸어 지금. 그런 특별한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아까처럼 단기간의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건강해져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뭔가 특별한 걸 추가하신다 그래가지고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본인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무시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려고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혹은 유튜브에서 제 밑에다가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빈도수가 높은 질문 중에 하나가, 키다리 형,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야. 다이어트 하려면 뭐 먹어야 되나요? 그만큼 드셔가지고 살이 찐 건데 거기서 또 뭘 더 먹어서 살을 빼려고 그래? 그러면 이만큼 드신 거를 되돌아보고 빼내셔야 돼요. 본인이 이만큼 먹어서 살이 쪘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만큼으로 줄이셔야 되는데, 이만큼 먹는 거는 그래, 내가 먹던 거니까 뒤를 일단 빼놓고, 그래, 뭘 먹어야지 살 빠지는지 한번, 먹어서 살 빠지는 건 없습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살이 안 찌는 거는 물이랑 산소, 공기밖에 없어요. 제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앞에다 담았기 때문에 총정리. 첫 번째, 너무 급하지 말자. 본인 아직 나이 20대, 30대잖아요. 앞으로 4, 50년, 많게는 60, 70년 동안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하자. 두 번째, 특별한 방법 선택하지 말자. 다이어트에는 특별한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라는 건 다 힘들어. 운동이라는 거 힘들고, 세상에 안 힘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방법은 그만한 부작용이 다 따라와요. 요령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정석으로 밀고 나가세요. 세 번째, 본인의 과정을 돌이켜보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몸이 지금 이런 거야.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 과정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 외적인 것도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리고 유튜브로 해오면서 댓글로 받았던 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잘 종합해본 결과 요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 내년 1월부터 아니에요. 내년 여름에는 복근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내년 여름엔 몸짱이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 세 가지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내년 여름에는 뭔가 좀 바뀐 본인의 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어트 딱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꼭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래요.